청취자분들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다. 나는 지금 벌써 가슴이 아파요. 이승기 씨도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왜? 가만히 있어도 좋아해 주니까. 반면 유영석 강호동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 알아야 작권을 해야 됩니다. 뭘처럼 우동이 하니 그걸 삐치고 들어가려면 뭔가를 보여야 됩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무섭다고 그럽니다. 잘하시네요. 아니 왜 눈물이 나지? 제가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첫 키만 좀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어떤 곡입니까? 2위는 뭐 저만 아는 노래일 수 있는데요. 7년간의 사랑이라고. 7년간의 사랑을 고른 이유가 이게 노래 가사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가 있구나. 이게 사실은 새벽까지 저희 매니저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포장마차에서 들은 얘기를 그날 가서 곡을 만들어서 다음 날 녹음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일본말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가사를 쓰기가 어려울 때는 외국어로 먼저 합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조단이 다 났다. 와타시 너 요코데 말도 안 되는 걸 듣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조만 나왔거든요. 글을 산문처럼 쫙 써. 야, 우리 7년 만났잖아. 세 글자니까 7년을 만났죠.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제 이게 매니저 싫어하는데 매니저가 그때 결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얘는 나를 믿고 지 과거 얘기를 해 줬는데 난 노래를 발표하고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본인 얘기니까요. 근데 저도 결혼했거든요. 예. 사실 제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설마 들을까 우리 매니저 얘기예요.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면서도 난 계속 너에게 연락을 했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연히 그 매니저 부부가 평상시엔 내 방송 하나도 안 듣다가 그날따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혼 얘기까지 갔어요. 야, 진짜 입 조심, 뭐 손 조심 다 해야 되지만 진짜 노래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에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 맞습니다. 꿈에도 몰랐네요. 그럼 대망의 이제 1위를 남겨두고 있는데 1위는 어떤 곡인지? 1위요. 300여 곡의 자작곡 중에.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좋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 쓰게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그래서 이제는 삐걱거리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